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급으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이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한주 동안 메이저 수급 동향을 전반적으로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기관이 3조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천억 정도 좀 순매도를 이어가고 이를 다 개인이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개인 순매수가 3조 3천억 원, 오늘까지 합하면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정도로 개인 순매수가 좀 최근에 시장 조정 구간에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매도를 이제 지속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연기금은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연일 뭐 2, 3천억대 순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1조 2천억, 1조 3천억대 정도 수준의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도가 연일 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이제 주초에 이제 주가 상승 시기에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 상승이 나왔었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역시 시장의 수급의 방향은 이제 외국인이 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3거래일 연속 오늘 포함해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요. 아무래도 이제 주로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고,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받으면 또 자연스럽게 또 밑에서 저감해서 들어오는 형국의 매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역시 그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에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뭐 급격하게 하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는 충분히 좀 순매수 전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중요한 게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다음 주 연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은 뭐 그로 인해서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간 어떤 메이저 수급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적극적으로 한주 동안 유입된 종목까지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아프리카 TV, 뭐 두산 밥캣,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기관은 뭐 KT, 뭐 OCI, 뭐 LG디스플레이나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특히 이제 어느 업종에 좀 수급이 집중되는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야 뭐 당연히 단기적인 탄력성이 더 좋은 상황이고, 또 순매도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연기금의 순매도 상당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화학 이제 시가총액 가장 큰세 상위 종목들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반면에 또 기관이 또 순매수하는 종목들도 또 간혹 또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좀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중소형주의 매매에 있어서 기관 수급이 이제 하루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단기 트레이딩 수급이 상당수가 좀 코스닥 시장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관이 들어왔다고 같이 달려들었다가 뭐 덜컥해서 단기적으로 좀 손실을 크게 보는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을 보고 접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온 종목들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 중인 통신사가 SK텔레콤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통신사가 KT인 것 같은데, 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회의를 통해 갖고 뭐 미국 최고의 통신사인 버라이즌 비중을 늘렸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SK텔레콤하고 KT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주고, 그리고 가치주 카테고리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잖아요. 이 통신 대표주에 대한 관점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의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 시장 대비해서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반대의 포지션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기존에
5G와 같은 다양한 투자들에 대한 성과도 향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지만 뭐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충분히 좀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할 정도로 KT 같은 경우는 탄력성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뭐 충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 이동현 차장이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 가장 열심히 챙겨봐도 될 만한 종목을 하나 정도 이제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은 앞서 뭐 통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장비 업체 중에서 서진 시스템 금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이 바로 이 5G 통신 관련 장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한 주간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투신이나 보험, 이제 사모펀드 같이 좀 기관 수급이 좀 고르게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외국인도 상당히 좀 강하게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도 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5G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이후에 기존에 이제 이연됐던 투자가 이제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사도 최근에 이제 900억 원의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통해서 역시 이제 공장 설비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이제 전환가액 조정 이슈로 주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아예 동사는 그냥 하향 조정 없이 그냥 할증 발행하는 정도로 그만큼 자신감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이제 삼성 SDI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 케이스도 공급이 예정돼 있고 또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뭐 가정용품 사업이라든가 또 반도체 장비 사업 같은 전 사업부에 올해 좀 고르게 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구간이고 또 오히려 최근에 좀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앞서 뭐 통신사들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만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더라도 하방에 상당히 좀 단단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이제 서진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 투자 포인트 잘 들었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고점 5만 5천 원대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OLED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서진 시스템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이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